청아야. 면세 대표님, 다름이 아니고 성수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회사에 그 내용 증명이 날아왔거든요. 어? 내용 증명? 네. 그게 무슨 소리고? 첫 번째 오픈했던 카페부터 지금 오픈한 다섯 번째 카페까지 단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거의 잠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했었죠. 근데 결과가 늘 좋지만은 않았단 말이죠. 아마 지금 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안 될까요?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사실 진짜 살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해 왔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구의 블랙로드 커피도 네 번째 카페이기도 하죠. 근데 이 카페 운영 수익으로만은 저희 팀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힘든 그런 운영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페는 진짜 말 그대로 쫄딱 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원두 납품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하던 대로만 살다 보면 망한다는 그런 위기감 말이죠. 그리고 저는 흙수저입니다. 오늘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게으르게 사시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파산을 하셨어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페를 준비하면서도 한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대로 하면 망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이 도전이 단순히 배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라. 사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저도 새로운 매장을 서울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카페가 되더라고요. 저도 맛있는 라떼 팔고 싶고, 달콤한 시그니처 메뉴 만들고 싶고, 그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를 갖춘 내실이 탄탄한 카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팀원들도 왜 그런 카페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회의할 때도 많이 했었고요. 결국 그런 고민들을 안고 가면서도 한 가지 결론으로 계속 다가갔습니다.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주변에 있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도 말고, 정말 우리 팀원들이,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이 많아졌으니 힘을 합쳐서 할수 있는 최상의 카페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참 오만한 생각이기도 하죠. 커피를 하는 몇 년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스페셜티 커피는 스타벅스를 이기지 못하는가?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스타벅스는 더 생기고, 모든 스타벅스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개인 카페들은 끝도 없이 생기고 망해가고, 저조차도 사실 스타벅스로 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선택은 우주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브랜드를 서울에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그러려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전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을 다시 규정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이란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직장과 집이 아닌 어떤 새로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었죠. 사실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간 커피를 하면서 느꼈던 사실은, 저는 공간을 판매하고 싶진 않다는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커피도 스타벅스가 판매하고 있는 커피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두 같은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커피이고,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도 커피이고,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도 커피인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한 제 업이죠. 업이 단순히 커피 한 잔을 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퀄리티 좋은 커피, 가격이 싸고 카페인이 충족되는 어떤 음료 한 잔이 아니라 커피에 담긴 이야기를 뭔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 더 많이 하게 되었었고요. 예를 들자면, 게이샤라는 품종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아시나요? 이 품종은 처음에 맛있어서 심었던 게 아니라 파나마의 커피 잇병 때문에 커피 업계가 위기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전역에 심어졌고, 어느 순간 이 품종이 완전히 일반적인 커피와 맛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 게이샤의 시초가 된게 파나마 에스메랄다 마리오 게이샤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특정 커피는 단순히 맛을 떠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커피들은 단순히 품질로 평가를 해왔지만 이제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는 명품 커피들도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중심으로 커피가 보완하는 형태의 카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 잔에 담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규정하는 이 업의 어떤 형태입니다. 저에게 커피는 이야기와 어떤 감상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과도 같고 카페라는 공간은 그래서 일종의 미술관과 같아지는 것이죠. 스타벅스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오픈을 했던 카페의 조건이 월세가 싼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싼 월세를 낸다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임대료가 가장 싼 곳을 찾았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찾았던 곳이 그냥 핫플레이스였죠. 대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핫플레이스에 오픈을 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준비하는 이 브랜드의 색깔과 동네의 분위기, 동네의 브랜딩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어떤 컨셉이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고객 페르소나가 호기심이 왕성한 지식인들이었던 것이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만한 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성수동이었던 것이죠. 성수동은 사실 여기 오픈만 해도 지금은 브랜드에 도움이 될 정도니까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판매하는 이 커피들의 타겟은 단순히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가 요 몇 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든 간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일단 서울이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그렇잖아요. 대구로는 잘 안 온단 말이죠. 저희도 주변에 있는 다른 지방 도시로는 잘 안 가는데 평생에 서울에는 정말 많이 오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대구에 이런 매장을 오픈한다면 블랙로드에 오기 위해서 여행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라면 서울에 저희가 있다면 서울에 가는 김에 거기도 한번 가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돈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돈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쓸 곳은 쓰고 힘을 빼야 될 곳은 확실하게 뺐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았고요. 스튜디오 에디라는 곳에서 저희는 이번에 인테리어를 했고요. 이 브랜드 모든 기획과 디자인은 저희의 오랜 협력사인 해머 디자인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그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20만 원, 이미 월세도 3번 정도 냈고요. 이 예술 조각품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에도 1,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 전체적인 것에 한 5,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간판만 500만 원, 첫 한 달 커피 원재료 비용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일반 카페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죠. 기타 집기들 하면 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이 패키지 관련된 것들 모두 디자인하는 것에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매장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에도 500만 원, 그리고 전체 이제 스피커에도 한 400만 원, 거의 총 1억 후반대까지는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대출 받은 돈이 싹 다 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원하는 최상급의 어떤 물품이나 소품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무드와 그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결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최근 주변을 보면은 3,000만 원밖에 없는데 카페 오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그 돈으로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또 설명하자면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와 한 카페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커피 맛집이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갔었고 그곳에서 이제 저는 커피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비싼 2만 원짜리 커피를 주문했었죠. 커피가 나오고 그 바리스타님께서 15분 동안 그 커피에 대한 지식, 추출, 맛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친구와 이야기하러 들린 건데 15분 정도를 그렇게 뺏기니까 오히려 경험이 좋은 게 아니라 귀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는 저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겪으면 과연 좋을 것인가?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싸고 좋은 커피여서 그분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신 것이고 저도 그러면 더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뭔가 시작점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매하는 커피가 단순히 그냥 커피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프레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떠오른 것이 저는 이제 미술관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미술관에 가서 도슨트와 함께 그림을
보고 감상을 할 때 도슨트가 없으면은 그냥 그림이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멋진 작품이었다면 도슨트 분들이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감상을 알려주고 저희가 그것들을 공감하게 되면 평생 저에게 남는 그런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고 커피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커피와가 아니라 지금 탄생하고 있는 어떤 명품의 계열로 가고 있는 그런 커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가 아니라 전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성수점에서는 매월 한 가지 커피 전시를 합니다. 그 전시에 맞는 커피를 구하기 위해 커피 오리진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영상을 찍어와서 커피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잔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이 커피를 설명하는 도슨트가 있고 그리고 이 전시회를 충분히 다 경험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증서도 드립니다. 친구와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 들른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명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곳인 것이죠. 저희 첫 전시 이름은 그래서 럭셔리 커피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38,000원이라는 다소 일반 커피로 치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티켓이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700개의 티켓 중에서 300개가 다 판매되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그냥 커피를 판매했다면 3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전시 이름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15평짜리 카페의 세계적인 기업에서 내용 증명이라니 카페 창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와 중요한 날들은 지금 이미 꽤 많이 예약이 된 상태이고요. 예약은 지금 네이버에 블랙로드 커피 성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바로 원하시는 날짜에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된 날짜에 인원수와 전시수를 똑같이 해서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25일 이후에는 예약이 아니라 워크인으로도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예약 시간들이 꽤나 텀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셔서도 커피를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약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쉽게 오실 수가 있고 예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조금은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그 틈새에 좋은 커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예약을 하고 계신 이유 중에서 하나가 커피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제철 커피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요. 커피는 그 시기를 놓친다면 평생 다시 똑같은 커피를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맛있었다고 해도 똑같은 커피가 내년에는 기후가 변하고 가공이 달라지게 되고 많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다시는 똑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험이라는 것은 명품처럼 되팔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90%의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향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조차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카페를 오픈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3천만 원으로 카페를 오픈해서 잘 된 사람들의 얘기만 보게 될 거예요. 말려도 하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시고 뼈저리게 그 아픔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듣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스토리가 이긴다는 사실이죠. 좋은 디자인, 좋은 기획, 좋은 사람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만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처음 카페를 오픈한 사람들에게 절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되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그분들 옆에 있더라고요. 절대로 지금에는 한 사람이 기업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 이야기가 사실 끝도 없이 많지만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커피를 사람들이 왜 마셔야 되는지, 그 커피를 마셔야 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그 매력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표현해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 고생했습니다. 아. 되게 생각하시기에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잘 돼야지. 잘 되게 해야지.